나도 애니만 봤을 땐 스칼렛 취향 아니었는데 지금 큰 거 우냐? 예쁘게 나왔던. 아 잉잉이 감사합니다. 큰 거 와? 기상수사랑? 어디가 어디야? 로스트 아크 공홈. 형님 서포트 카드랑 말 잘 빌려 쓰고 있습니다. 무과금의 한 줄기 및 동수. 아 잘 쓰시죠. 50렙 해놨어요. 잘 빌려 쓰십시오. 아 3회 컷 자르고 있습니다. 팔로우. 오래 이어가서 G7관 따서 커리어는. 아 묵박존이 미응이니 감사합니다. 스칼렛이 무세함 약간 레날드 느낌. 그래서 지금 맥힌 최애입니까? 아니면 바뀌셨습니까? 아 지금 좀 최애가 좀 많아졌어요.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괜찮은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아 욜로남님 고맙습니다. 아 수박근님이 감사합니다. 트위치가 더 빨러? 트위치가 더 빨러? 로스트 아크. 아 영자막 나와? 안 돼. 뭔 영자막이요. 24. 아 구독 감사합니다 글리티님. 어디에 영자막? 아니 트위치에 영자막 나온다며. 페이오는 20만 원짜리 피규어 있던데 사야. 아 그래? 살만 한데? 더블 대타님은 언제 실장 되는 걸까? 아 고맙습니다 눈팅토끼님. 아 포로이안이 감사합니다. 딴 건 모르겠고 이형 고르시 너무 센 PPL. 아 고맙습니다. 나 고르시 잘 뽑히긴 했어 걔. 그나마 좀 잘 뽑힌 인자야. 후원 끌게요. 구독만 구독은 안 끌게요. 그거는 뭐 딱히 방해 안 되니까. 손꼽이디 감사합니다. 야, 처음 보네? 맨날 그 끝나고 나서 보고 짤방으로 보고 했는데 이렇게 생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본 거는 보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또 뉴호카게가 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 현님 감사합니다. 일단 기상수술사랑 인력하는 무조건 나올 거고, 그리고 MVP 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하고. 검님 감사합니다. 트포 보관함 뭐 이런 것도 조금 기대되긴 하는데. 슈사 체형 변경 이런 거. 큰 거 없냐? 오쭈아니 감사합니다. 아 CWS님 감사합니다. 기대네. 요새 들어가서 할 게 없어. 하나카나 사나케 말고 따기르 커 따고르 카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듯? 작년 여름 노아온 이래로 이제 나왔던 것들? 화질은 최고일 텐데, 이제 HD? 작년 노아온이 지리긴 했지, 여름에 했던 게. 여름이 사실상 본점이지. 롤스타크 뭔가 여러분
로스타크 202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로아온 썸머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번 로아온 썸머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캐스터 정세림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늘 그렇습니다만 이 로아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이 경험은 사실 저에게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설레이고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거든요.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로스타크는 지난 디어프렌즈 콘서트로 모험가 여러분들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로아온 언제 열려요? 뭐 이런 질문도 저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로아온은 사실 뭔가 여러분들께 매번 언제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번 로아온 썸머는 기존과는 또 다르게 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기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아온 썸머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핵심 만 알차게 짧고 굵게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번 로스타크 202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로아온 썸머를 위해서 유튜브 국문 자막 방송 그리고 해외에 또 로아 즐기시는 팬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트위치 영문 자막 방송도 함께 제공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2022 로아온 썸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특별한 시간이죠. 금강선 디렉터님에 이어서 앞으로 로스타크를 이끌어 나가실 진두지휘하실 새로운 리더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처음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아, 사실 처음 여러분께 인사도 드려야 되고 로아온 트라인데 예, 이분들이 얼마나 로아온 트라인 아 얼마나 네 부담스러우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항상 레이드 첫 트라이 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렇죠? 예,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고 알림 끌게요. 앞으로 로스타크를 진두지휘하실 로스타크의 새로운 리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스타크의 새 리더분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로스타크의 각 분야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리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막 놀라면서 환영하면서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많은 박수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막 박수 보내주고 계실 거예요. 예, 자,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정기획 수석팀장 김상복입니다. 많이 떨고 계신 것 같다. 네, 저는 로스타크 프로젝트를 참여한 지 7년 차이고요. 담당하는 업무는 대륙, 던전, 섬과 같은 레벨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나리오 퀘스트 레벨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복 팀장님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또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팀장 전재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로스타크 팀에 합류한 지는 9년 정도 됐고요. 전투 쪽 업무를 쭉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투 쪽 업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전투 시스템이라든가 캐릭터, 몬스터 관련 업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재학 팀장님. 짬이 엄청 계속해서 자, 마지막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오시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타크에서 캐릭터의 성장과 뭐 아이템의 설계, 뭐 각종 파밍과 보상, 뭐 게임 경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컨텐츠 소개까지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탁 팀장님. 네, 자, 이게 제가요 그 각자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세 분의 수석 팀장님들께서 로아 모든 모험가 여러분들께 처음 볼륨.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세 분 다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크게 한 번만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 뭔가 여러분들께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세 분께 네, 환영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뵙니까 네, 지금 막 약간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 세 분을 조금 긴장도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자리에 모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세 분 자리로 처음이니까. 모시겠습니다. 네. 자, 저도 네, 자리로 앉아서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과 함께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제가 사실 로아온 빡숙으로서 제가 공대장을 딱 잡고요. 예, 세 분의 이 그 수석 팀장님들의 트라이를 좀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채팅창에도 수석 군단장 네. 라고 지금 올려지고 계시고 예, 모코코 예, 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금강선 본일 부삼이랍니다, 여러분. 야, 진짜 여러분, 아, 다양한 표현들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재밌는 거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 너와 오늘 처음이지? 아니, 이거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오겠어요? 다음부터는 없다고요, 기회가. 아, 사실 그동안 수석팀장님들이 로아온을 보시기만 하시고 직접 참여를 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마음이실까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김상복 팀장님부터. 네. 네. 오늘 모험가님들께 많은 그 여름 업데이트 한번 진짜 재밌게 소개해 드리려고 기대하겠다. 많은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름이 한수기야. 네. 계속해서 전재학 팀장님. 네, 그 이런 방송 자체가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요. 사실 너무 긴장되고 이제 두려운 마음도 좀 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수많은 동료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열심히 개발하고 계신 동료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표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병탁 팀장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로아온 준비한다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숙제도 하나도 못 했는데 네. 오늘 만약에 잘 못하면 진짜 로손실 생각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제대로 해가지고 생각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사실 저도 이번 로아온 준비하느라고 숙제 다 못했거든요. 네. 되게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네. 근데 경제부 장관이시니까 세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 그래 네, 이제 아크라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로스타크의 모험가 여러분들도 반갑게 환영해주고 계시는 게 지금 채팅창에서도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분들을 모코코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로아온에서만 모코코시지 각 분야에서는 고인물을 넘어서 말 그대로 그냥 에스더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먼저 가볍게 긴장도도 풀 겸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로스트아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뭐 7년, 막 9년, 10년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로스트아크와 함께하면서의 여러 가지 잊지 못할 기억들 아니면 로스트아크가 나온 지 4년 됐나? 작업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 오픈한 지는? 네, 먼저 3년? 가장 그래도 제가 크게 나왔어요?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입사했을 당시 에피소드인데요. 18년에 나왔잖아, 18년 말. 사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18년 전 디렉터님께서 저에게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네. 저에게 호러 게임을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메투스 제도였어요. 예? 아, 그럼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메투스를 만드신 장본인이 지금 김정국 팀장님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그 호러 게임이다 보니까 공포 요소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되게 이제 어려움도 있고 감을 이제 잘 만들었어. 부분 메투스 저기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호러 게임을 진짜 무섭게 만드는 법을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요라고 하셨더니 네. 여기는
중간 세이브가 없으면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화 존나 나잖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은 함께 많은 연구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고생한 만큼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요. 그때의 그 많은 좋은 기억이 그때부터 로스트아크의 프로젝트에 뭔가 애착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결국 기억에 남는 섬은 악랄한 섬이야. 아, 무릉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저희가 메토스 제도를 할 때 음악이며 막 훔쳐나오는 거라든지 그런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뷰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 메토스를 만드신 장본인이 여기 계시댑니다, 여러분. 김상복 팀장님이시고요. 예, 네. 바로 이분이시고 그런데 사실 메토스 제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 공포스럽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리트가 공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포를 만드신 분은 전 금강선 대표님이시군요. 뭐 함께 했으니까 네. 반은 맞고 네. 자 계속해서 이런 추억이 있으시고 전재학 팀장님은 어떤 기억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스타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전투 관련 영상들 촬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투 관련 영상들 찍기 위해서 캐릭터도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로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전투 영상들을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신림동 늑대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던 캐릭터들을 이제 지스타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OBT 트레일러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또 신림동 늑대라는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썼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림동 늑대 그러면은 여기 전재학 팀장님 딱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늑대 팀장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그 이방탁 팀장님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스튜디오에 처음 합류했을 때 되게 좀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클래스를 만들 때 항상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배틀을 붙여서 이긴 클래스가 정식 클래스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그냥 배틀을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컨셉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까지 다 만든 다음에 이게 기획실 전체 얘네들이 인원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족박 같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이 사실은 존나 센 애들이네. 재밌는 문화가 제일 세서 살아남은 애인데 네, 예전에 그 중에 이제 족밥인 거지. 그때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행사고 축제였어요. 그거를 클래스 뽑는 날이 그래서 다과나 막 음료 이런 거 준비하고 재밌다 하겠다. 이거 행사하는 날 막 포스터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래서 이런 걸 아니 거기서 봤을 때 존나 쎘는데 왜 막상 존나 약하지? 의문일지도. 네, 제가 그때 그 합류했을 때 막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했었던 클래스가 이제 닌자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고 닌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르카나가 있었는데 어? 아르카나가 이겨서 지금 여러분이 그래? 플레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아르카나가 졌으면은 닌자가 그렇죠. 아니 닌자 씨가 얼마나 약한 거야? 아 닌자 이 새끼는 얼마나 약한 거야? 초창기에는 또 캐릭터를 선택할 때 야 이렇게 또 선택을 했었다 하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자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 개발할 때 비하인드 뭐 있어요? 그 어떻게 만드신 만약에 거예요? 만약에 일본 섭 계속 했으면 닌자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 보완해서? 아, 로아온 서머가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아무래도 좀 막중한 책임들을 맡으셨잖아요. 여기 세 분 이렇게 나와 계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로스트아크를 끌고 나가야 되신다는 건데 전 금강선 디렉터님께서 로스트아크를 맡기면서 어떤 말씀들을 좀 해주셨을까? 뭐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셨나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네, 저희 설정 기획에게는 그 레벨, 퀘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 제 파급력적인 면에서 성장, 뭐 파밍 또는 이제 클래스, 뭐 레이드 같은 부분보다는 좀 이제 떨어질지는 모르나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애정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제 로스트아크만의 느낌이 있는 컨텐츠를 세계관, 그러니까 놀이, 섬 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김상국 팀장님은 느낌 제가 계속 앞서서도 약간 긴장하셔서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생각이 긴장 많이 되세요? 제가 긴장을 한 건 아니고 네.
원래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아니면 또 일상생활에도 그냥 조용조용한 편이어서. 아, 원래 스타일이 이러세요? 네. 이 정도면 엄청 즐거우신 겁니다. 이 정도 굉장히 즐거우신 거랍니다, 여러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김상복 팀장님은 원래 이렇게 조용조용 예,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전재학 팀장님은 어떤 말씀을 드리셨을까요? 가운데 분이 제일 좀 여유가 있어. 금강선 디렉팀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보다는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디렉터님하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좀 가까이서 업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본 디렉터님은 게임에 정말 진심이고 로스트아크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유저분들 정말 아끼는 그런 분으로 제가 이제 봐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게임 개발에 되게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지라 어떤 함께 일할 때 이제 의지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의지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네. 아 갑자기 금강산 디렉터님을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말문이 막힐 정도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스르르륵 막 지나가시는군요. 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원래 모코코들은 그런 거예요. 모코코가 처음부터 다 막 잘하고 그러면은 공대장이 서운하다고요. 의지도 많이 되고 또 같이 일할 때도 굉장히 많이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요. 어떤 금강선 디렉터님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중히 잘 이어받아서 네. 어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도록 로스트아크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재학 팀장님. 근데 그 뒤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실 유저들이 굉장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하니까. 예, 잘 아. 우리가 전재학 팀장님을 앞으로 믿고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이병탁 팀장님은 어떤 말씀을 혹시 들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상이나 성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께도 그 내실은 리셋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저 그 분들 무언가 분들이 이제 쓴 시간이나 이런 노력을 좀 소중히 좀 계속 여겨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소외된 계층의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잘 살펴보라고 사크라샤가 현생이야. 소외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아니, 네. 로아에서 그 49만 9천 개의 폐운을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마 네네네. 네,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잠깐만 그게 팀장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가셨네. 감사하거든요. 금강선, 금강선, 빛강선 이래야 될 일인데 네. 팀장님 입장에서도 그게 감사한 일일까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괜찮으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야 지금 뭐 예예예 예, 예, 채팅창 야 갑자기 채팅창 빨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49만 우리 얼마 이제 더 받으면 되죠? 49만 얼마 예 몇 천 개 예 아 진짜 이게 뭐 뭐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 분과 함께 하면서 사실 저도 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 이런 게 굉장히 훅 예, 가깝게 느껴져서 네, 앞으로 이 세 분과 함께 즐겁게 이번 로아온 썸머 진행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좀 짓궂어서요 공대장이 좀 짓궂어가지고 원래는 세 분께 팀장님들 무기는 몇 강이신가요? 예, 몇 돌 쓰시나요? 네 막 이런 거 막 20강 21강 아니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굴뚝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 뵙고서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드리는 게 오히려 또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차 우리 앞으로 기회가 궁금한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한 알고보니까 씨발 발비쿠 고이 잘 적어놨다가 아니, 근데 요새 발비쿠 없잖아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요새 진짜 발비쿠 애기잖아 오늘은 사실 오늘 로아온 썸머는 핵심만 그래도 최대한 아부 농화를 해야지 예,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Q&A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요 소개해 주시는 내용에 맞춰서 제가 궁금한 내용들 그때그때 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아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잡아. 자 먼저 가장 로아온 하면 빠질 수 없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세 분의 팀장님들께서
직접 모험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다양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일명 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모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죠? 아, 네. 한국 앞에서 아마 대결하기를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항구 근처죠. 항구 근처에서 PVP를 하시다가 지금 항해로 로그아웃 하셨네요. 저기로 아, 네. 그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로 네, 빨려 네, 들어가셨네요. 네. 저렇게 저 각도를 잡는 게 더 버케로다가 쫓아냈을 것 같은데 어? 네. 묘하게 저기로 빨려 들어갔어요. 네. 노리고 저기로 대업한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대업한 아니야. 대업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리시네요. 자, 다음 영상 볼까요? 하누마탄의 물을 입에서 뱉었어요. 온수학이네요. 네, 아마 그 영혼수학 나오는 타임, 그 구슬이 나오는 위치가 절묘하게 또 입부분하고 맞아서 아마 네. 입에서 이제 약간 토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찍힌 것 같습니다. 야, 요거는 어떻게 차용해도 될 만한데? 느낌 있는데? 두 개도 나왔을 때 되려나 모르겠네요. 되게 궁금하네요. 아, 한꺼번에 두 개 이렇게? 네, 휴식 그쵸? 게이지 쌓아가지고 두 개 하는데 그게 타이밍상 되면 정말 아, 숙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휴식 게이지 쌓아가지고 두 개 토해내는 것도 만들어주시래요. 자, 네. 뭐요? 자, 하드마타의 영혼 예, 뱉어내는 장면 봤고요. 자, 다음 볼까요? 아, 도화가. 아, 신인 아이돌. 아. 도화가가 약간 좀 치트킨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을 같은 데서 이제 일체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도화가 분들이 몇 분인지 모여서 이제 춤을 추고 있으면 옆에 이제 또 한 분 한 분 모이면서 이제 군무가 되잖아요. 이번에 네이도 네벌 사놔서 네. 창고에 넣어놨어. 열지도 않고. 누구 줄까 고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의상이나 이런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놨어. 맞춰서 염색을 하신 분들 출산은 주기 존나 싫어서 사실 저런 이벤트를 벌이시고 계실 때 저희가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옆에서 구경도 한답니다. 정말요? 네. 와, 몰랐어요. 아, 아메거사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군무하고 거기서 막 춤추고 있을 때 옆에서 슥 하고 오는 캐릭터 중에 네 팀장님도 있을 수 있다. 같이 추고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런 거 생각하고 해야겠네요. 그 네, 저 춤을 보니까 이제 도화가 춤을 췄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 네, 제가 유튜브 봤습니다. 네? 약간 이거 하시는 거 같아요. 봤었습니다. 도탄경까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아, 그걸 어디 보셨어요? 아유, 아유 정말 아유,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 이거 발탄 이모티콘이요. 네, 사실 저희가 의도해서 다 만든 거긴 해요. RPG 모험가분들이 저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저렇게 활용되겠다 생각해서 가볍게 이모티콘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냥 있으니까 쓴 건데 개발 단계에서도 아, 요렇게 사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야? 가지고 아예 만드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어... 네. 저런 약간 좀 싼 거는 이제는 저희가 이거 경매 단계에서 네. 그냥 금액으로만 하지 않고 저 일로 와 붙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경매하고 이러잖아요. 네. 요 장면 보여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지 아, 어디가?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내려놨는데 아, 왜 씨발 뭐야 저거? 잘못했네요. 저 왜 끌려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뗏목에서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딸려가네요. 네, 저게 네 저희가 좀 잘 저거 왜 끌려? 왜 끌려가는데?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네네, 검토. 예, 나왔습니다. 아,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 하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뭐 편안하게 예, 그냥 떠내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아, 이거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로스트아크 개발진에게 보내신 응원. 네, 그래서 로아팀 이거는 왜 확인돼? 행복해 로아팀 응원해 이렇게 지하철역에 광고까지 붙여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정성을 쏟아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받으신 네. 예, 직접 개발진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느낌이셨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 저게 아 예. 아, 네, 먼저 말씀. 네네. 팀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게 저는 봤을 때 되게 뭐 되게 감동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그 로아 팀이라고 하는 문구가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팀 단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팀이라고 딱 지칭해주니까 진짜 저를 바로 지칭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네 아직까지 좀 그런. 사실 로스트아크 응원해 이러면 뭔가 그냥 게임을 응원하나 보다라는 네네, 생각이 아니요. 드는데 로아 팀 그러니까 사람을 네.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예, 네. 많은 것들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네. 어느 어떤 게임 개발자가 어떤 유저분한테 어떤 이런 지하철역에 이렇게 광고까지 해주는 이런 그런 게 있으면 걸 받아보겠습니까? 게임 너무 귀찮아서 조금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한 번 더 숙고하고 네. 만들게 되는 효과가 네.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저희는 기분, 그 지하철 그 마음에 남아서 이제 선물도 받은 귀찮아서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다가도 이제 회사로 직접 이렇게 개발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소중한 하나하나의 선물을 저희 회사의 이제 스마일게이트 RPG의 로비에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보면서 다시 한 번씩 그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유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아, 네. 아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저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게임을 즐기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로아를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요새는 힘이 그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장면이 없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희망의 숲 봉사활동입니다. 네. 아 이게 참 이게 직접 몸으로 어떻게 봉사활동까지 이렇게 나서주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로스트아크 유저분들이 이렇게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네. 선뜻 이런 봉사활동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이제 이런 유저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이제 행운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기부 행사도 하고 샐러드 그리고, 그런데 에피타이저 먹는 뭐 겁니다 지금 여러 수프. 가지 예, 기부 활동들 응? 중에서도 초밥집으로 치면 계란찜 한다는 건 사실 먹는 겁니다, 쉽지 지금.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시간을 내서 직접 예, 이렇게 나가서 뭔가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인데 근데 그걸 또 표현해주고 하는 게 저희에게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희망의 수 봉사 활동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내용들을 이따가 세 분 팀장님들께서 모아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기다리고 있어. 이런 기업들이 우리를 로아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임 없다. 이런 유저 없다. 막 자랑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여러분 앞서서 저희가 분위기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내용은요. 2022 여름 시즌에 맞춰서 개선되는 사항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빨리 넘어갔나요? 아 그 뒤에 장면 나는 지금 로아온에 집중하고 보고 있잖아. 큰일 났네. 여러분들 뒤에 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더 있었어요. 로아 숙제하거나 조금만 더 지금 볼까요? 발달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이런 좀 중요한 장면이었군요. 네, 박탈감 느끼네요. 로아콘에 사실 제가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저희가 로아콘 한다고 하니까 진짜 모험가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로아콘 대흥행했잖아. 가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모험가 분들 많이 가셔야 되니까 저희는 정말 소수만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이거 대팔렘도 안 되지 않았어? 제가 운 좋게 당첨돼서 아 가셨어요 네, 직접? 네 저는 직접 갔습니다. 그게 좋아. 가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직원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 옆에서 이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보길 봤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같이 비팅을 좀 드리자면 저도 로아 콘서트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네요. 직원분들조차도 사실 다 가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소수만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
그 직접 뭐 내가 만든 어떤 캐릭터나 어떤 전투씬이나 이런 장면에서 같이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들이 이것이 모아져서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거는 사실 또 쉽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경험이 좀 느낌 이런 것들이 네. 좀 남다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저는 유튜브로 봤고요. 아와이어에서 보셨구나. 유튜브 애들이요. 네. 네. 바쁘시니까. 로스타크가 이렇게 단순히 이제 게임만이 아니라 로스타크 IP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콘서트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분야로 저희 모험가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문화 분야로 로스타크 IP가 좀 확장돼서 모험가분들을 여러 가지로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김성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그 유튜브를 많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저니샌드 같은 경우는 한번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보면서 막 이렇게 울컥 네.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뭔가 좀 마음이 저릿한 느낌이 전해옵니다. 네, 유저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즐기는 게임이 이렇게 종합문화예술로 그래서 하나의 콘서트까지 만들어지는 그 경험을 유저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 기회들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로스타크 콘서트 정말 중요한 네, 장면이었는데 이거 놓칠 뻔했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영상 더 있을까요? 다음 영상. 아, 방구석 네. 일렬 예매 성공. 네. 와이열이죠. 그렇죠, 와이열. 이게 앞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 로스타크의 유저분들이 사실 와이열에서 보면 그냥 보셔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훌륭한 콘서트를 저희가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좋은 곳에 하셨네. 동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마 그 이 시작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이 시작이 아마 작년 겨울에 이거 봐봐 아바타를 선물 받은 유저분들이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저희 스마일 게이트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아마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셔서 항상 저희 유저분들이 되게 자랑스럽고요. 네. 채팅창 영광스럽게. 뭐 채팅창 가는 거 맞아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봐. 기분이 좋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저분들의 마음이 있어도 딱히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콘서트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또 이런 거 좋은 일 한 거는 나오긴 해야 돼. 이것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던 와이어에서 네 보시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예매 성공하신 것까지 확장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까지죠? 보여주는 게 또 예, 나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면 자, 앞서서 자고 일어나서 잠깐 저녁에 말씀을 봐. 드렸는데요. 하이라이트.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본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가장 온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022 여름 시즌에 맞춰서 개선되는 사항들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아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시즌 개선사항 첫 번째는요. 서버 커뮤니티 내용입니다. 오. 네, 이제 다른 좋아. 서버의 모험가들에게 친구 맺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좋다. 그렇게 친구를 맺고 그들의 영지도 방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 설정 기능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세팅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전체 서버의 커뮤니티화를 위해서 이제 캐릭터 대 캐릭터 같은 약간 좀 이제 오래된 방식을 버리고 원정대 대 원정대 같은 구조로 개편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제 전체 서버 커뮤니티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덤파처럼 되겠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버 벽이 좀 많이 허물어지 사실 다른 서버 유저들하고 이게 좀 교류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많이들 아쉬우셨을 것 같고 뭐 영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이 좀 되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 이제 뭐 친구 따라 서버 옮길 필요 절대 없어. 원래도 없었지만 커뮤니티 에 대한 변경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볼까요? 트라이포드 도감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여름 시즌에 된다고?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먼저 안내를 좀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인화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각인처럼 이렇게 모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포 레벨을 그냥 스킬북에 직접 전승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험가 분들도 스킬 막 바꿀 때 중복으로 또 전승 비용 초반에 부담되는 것도 사면 안 되겠네. 네. 저희도 밸런스 패치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존나 비싸겠다. 이 스킬을 좋게 만들어도 이거를 되겠다. 다시 사용하실 다 모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계승해야 추가 되니까 저도 마음껏 막 못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도가마가 되면 이런 부분 해결이 돼가지고 좀 저희도 되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전승하는 방식이 바뀌다 보면은 업데이트 이전하고 이후에 좀 비용에 대해서 그래, 또 경쟁 비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전에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들이 좀 다르면 되게 감성적으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대한 지금 비슷하게 좀 맞춰 드리려고 좀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트라이포드 전승 확률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링드네. 그 전승 확정 전승하는 아이템도 좀 만들어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에 골드 네, 안 드는 거 봐. 모험가 분들 몰려 오실 때 또 비용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도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이전 밸런스 패치 때 트라이포드 레벨이 또 변경됐던 그런 클래스 모험가 분들께도 보상으로 지급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좋다. 지금 뭐 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런 것도 근데 중요한 거야. 거는 앞서서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확률이 변화된다. 변화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거래되는 뭔가를 만들어야 지금 불안합니다. 되겠는데. 확률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도시락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좀 아이템 자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착용만 하면은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무조건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확률을 높여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는군요. 네, 올라갑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10% 되나? 아, 일단 많은 분들이 트라이포드에 대해서 뭐, 사실은 좀 불편함을 겪으셨을 거예요. 나는 이 스킬을 쓰고 싶은데 근데 얘는 특포작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없어서 네. 자유도 부분에서도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각인처럼 한 네. 번만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또 도감처럼 모으는 계속해서 다음 상황 볼까요? 에버그레이스의 시험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언뜻 잘 모르겠어요. 뭐야 저 위에 뜨는 아, 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엘가시아 아마 플레이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엘가시아 이제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은 모험가 분들과 이제 가디언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가디언 죽이지 말자고 되나? 약간 이런 하루만.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하루 그 생각 그래서 때문에. 어떤 스토리 개연성을 위해서 이제 가디언 토벌 시스템에 좀 변경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엘가시아 스토리 이전까지 나왔던 가디언들은요. 에버그레스의 시험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버그레스가 유저들을 이제 테스트해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좋다. 설정으로 좀 바뀌게 몰입도 됩니다. 몰입도 올려주네. 그리고 이후 나오게 되는 이제 가디언들부터는 이제 토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혼돈의 가디언이라고 정하는 거고 관련된 어떤 퀘스트를 통해서 개연성을 좀 부여해드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토벌로 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 그렇군요. 우리의 살상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절대 잔인한 게 아니었음을 그러니까, 유저들을 위해서 이게 엘가시아 스토리 디테일 잡아주는 때문에 거지.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우마탄까지는 에버그레이스의 시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디언들부터는 이제 토벌 이렇게 네네,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당한 거니까. 자, 잔인한 살인마들이 아니고. 그쵸? 에버그레이스가 얘기하잖아요. 증명하라.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증명할 수 있게끔 딱 예, 시험을 가디언 살인 면허증 받았고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아. 큰 거 옵니다. 보여주십시오. 바로 클래스 밸런스 패치. 나 왜 이 화면만 보면 움찔하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큰 게 와 있어요. 화면만 보면 약간 좀 파이팅 이러면서 크게도 말씀 안 하고 조용하게 파이팅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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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위험한 주제죠. 아, 네. 그 아마 이제 리더십 그룹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무언가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밸런스 배치 방향성이라든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 지난 밸런스 패치를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아마 밸런스 패치까지의 기간이 좀 너무 길었다라고 아마 많이들 말씀을 주셨고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너무 길었어.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신규 클래스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클래스가 이제 22종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업 각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밸런스 지표 같은 걸 볼 때도 클래스로 보는 게 아니라 직업 각인별 클래스로 봅니다. 모든 지표들 밸런스 지표를 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40개가 넘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밸런스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40개가 넘는 걸 다 이제 면밀히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모험가 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밸런스 패치가 좀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좀 밸런스 패치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밸런스 패치 주기는 좀 확실하게 줄일 겁니다. 이전처럼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기다리게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모든 클래스를 다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좀 구조 조정이라든가 좀 규모 있는 어떤 클래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 클래스에 좀 저희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클래스에 좀 집중해서 좀 큰 어떤 그런 조정 같은 걸 좀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밸런스 패치 진행할 때마다 기본적인 밸런스 패치는 당연히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것만 건드는 거지. 여기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것만 올려주고 기본적인 밸런스 패치라고 하면은 좀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거나 좀 이렇게 튀어나올 클래스들 저희가 이제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 클래스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메타가 바뀌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생기는 클래스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개선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매번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좀 밸런스 패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정도까지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밸런스 패치의 주기를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신 것 같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죠. 수련장 개선입니다. 자, 요 부분도 사실 유저분들 중에서는 아, 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셨거든요. 네,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세팅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는데 수련장 쪽에 아직 그 추가가 안 된 항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해서를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조율해서처럼 뭐 트포 레벨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게끔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율해서랑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조율해서 같은 게 이제 8레벨 보석 중에 무조건 골라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수련장이다 보니까 네. 1레벨 단위로 이제 자유롭게 좀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석 11개를 다 10레벨로 다 채워서 우와. 이제 테스트를 해보신다든가 네. 이런 부분도 아마 가능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약간 그 수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까지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해서 좋은데? 어떤 엔드 스펙 기준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나는 또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구체적인 테스트가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오 이거지 이러면은 적어도 반응이고요. 고점 클래스들끼리 확실한 데이터가 산출 되니까. 지금 수련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그 앞에 밸런스 패치 나머지는 속문제고 각 직업에 대한 얘기들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부터 우와 하면서 피셜은 네, 나오니까 또 좋아졌네요. 자 테스트 그 수련장 개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예 테스트 서버 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 밸런스 패치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테스트 서버가 세팅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못 챙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급한 느낌이긴 이번에 했어. 이번에 좀 준비할 테스트 서버에서는 많이 급했어. 그 세팅에 대한 난이도를 최대한 쉽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 전용 장신구나 어빌리티 스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깎고 뭐 아니면 뭐 랜덤 이런 게 없이 그냥 옵션이랑 값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이제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특성이나
뭐 특포나 아니면 고속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택하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세팅해서 많은 테스트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수련장 개선이라든지 뭐 테스트 서버라든지 이래야 이제 진짜 미래시가 나오지.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런 걸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야 하죠, 저희가. 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테스트 서버 지금 여름 업데이트.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테스트 서버가 그러면 곧 다시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예리해요? 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괜히 준비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진짜 반년 이내에는 한 번씩 해줘야 돼. 기대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너무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열린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테스트 서버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저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 가지가 또 반영이 되기도 하니까 이게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거 전해드려야 될 는데요. 엄청난 게 옵니다. MVP 시스템 개선. 네, MVP 시스템이 사실 2019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이제 시즌 2도 됐었고, 그리고 전투 메커니즘도 되게 많이 변했고, 그리고 내용도 군단장 같은 굵직한 컨텐츠도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스트아크랑 MVP 시스템은 막 차이가 굉장히 나게 돼서 막 이상한 이제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오크라가 아니고 안 나왔잖아. 나왔어야 되는 게. 너무 늦었지만 개선을 할 때 보스 전투에만 좀 집중을 해서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전에 리트라이 했었던 기록이나 아니면 잡몹들 이런 것들은 다 날리고 딱 클리어한 그 보스 전투에 집중해서 그래. 이때 누가 얼마나 활약했냐 이거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맞지. 이제 아부 육관문의 무력 배점 같은 이런 이슈도 좀 있잖아요. 되게 부끄럽긴 한데 이런 것들도 좀 밸런스 조정이 좀 같이 돼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렇군요. 아, 이게 진짜 MVP 시스템 개편에 대한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유저분들 디테일하게 나오네. 딜러 같은 경우는 주셨었거든요. 무력화 쪽이랑 딜량 쪽이랑 세분화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뒤에 화면에도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구분이 됐던 게 좀 더 세분화됐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보여졌는데요.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마크가 네네네. 하나씩 있는데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아, 저게 이제 MVP 배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요소 말고도 뭐 재밌는 이제 특별한 요소들도 저희가 시상을 좀 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카운터를 되게 많이 친다든지 네. 아니면 막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슈퍼플레이에서 막 클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저렇게 배지를 저희가 부여를 해서 안 맞고? 시상도 하고 그리고 가능해? MVP 배점에도 일부는 또 반영되게 그렇게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MVP 시스템이 그 어쨌든 뭔가를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얼마나 잘했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도 많이 다르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개선하는 게 그 모든 분들이 모든 모험가 분들이 다 이거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조건 딜을 지분 높은 애를 MVP 간판 세운 게 맞아. 딜이 나오다 보니까 딜 미터기에 대한 얘기가 또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전이나 딜러가 딜을 넣어야지 그러면 하는 이후나 뭐 마찬가지로 카운터도로 수상하려고 딜 미터기는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꼭 다시 그냥 이렇게 잔열 강투가 기본 깔아져야 얼굴 나와야 돼. 모험가 분들은 뭐 내 거라도 좀 보여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오해가 쌓일 만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서포스 한 칸만 줘. 또 지금 내 칸 나오니까 한 칸만 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좀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심리가 참 그렇잖아요. 네. 내가 잘한 걸
칭찬받고 싶고 나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유가 뭐? 되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굳이 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는 MVP 시스템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부분들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지라든지 더 세분화된 아니, 워러드는 딜 많이 나오면 나오는데 안 나오면 나오지 마. 아, 난 저희가 그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VP 시스템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넘어갑니다. 증명의 전장도 개선이 됩니까? 아, 네. 증명의 전장 쪽 개선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신규나 이제 복귀 모험가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계신 모험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PVP를 즐기려고 하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먼저 개선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마스터라든가 그랜드 마스터 같은 어떤 상위 랭커분들의 어떤 조율 해설을 그대로 좀 가져오는 기능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율 해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PVP에서 어떤 스킬을 찍어야 되는지 특포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자체를 이제 확인하고 찍는 것부터가 너무 큰 진입 장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율 해설을 그대로 좋네요. 가져와서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편의 기능을 조금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AI 보전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PVP를 이제 그래도 이제 해보겠다라고 조율해서 세팅하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더라도 승전이 되기 전까지 고인물들한테 뚜껑 맞기 싫으니까 계속 죽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경험만 쌓게 되고 그러면 아니, 이제 막 이러죠. 네. PVP를 이제 좀 즐겨보기도 전에 아, 나 못하겠어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롤도 AI전 있듯이 좀 만만한 AI를 상대로 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AI 연습전을 연습 모드를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 게임 나오면 컷가격만 해보고 싶다. 1대 4 이런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AI랑 1대1 대결도 가능하겠지만 뭐 AI 세 명과 혼자 이제 대결을 해본다든가 손가기. 아니면 이제 PC 그다음에 보트를 해서 뭔가 PC 한 명씩과 뭐 AI 두 명씩 해서 뭔가 대결을 벌려본다든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근데 난 개인적으로 늘 말하지만 PVP를 안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않지만 조금 더 PVP를 유지가 되긴 해야 돼요. 해주시겠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 언젠가는 Z축 높이 판정도 부활 좀 진행할 건데요. 좋은 거야. 이 부분 아마 너무 많은 걸 여기에 쏟는 건 안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돼. 저희가 이제 어떤 거는 높이 판정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피격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맞아서 이제 공중에 뜬 상태가 되면은 높이 뜨면 이제 어떤 공격 같은 게 이제 안 맞거든요. 네. 툴루비크 로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너무 무리해서 그것만 내면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스킬을 썼을 때 아래에서 뛰어서 내면은 바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기절을 하는 거지. 거지. 여기선 또 이제 높이 판정이 적용이 안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판정이 다르니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좀 괴리감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요. 증명의 전장 한정으로는 약간 높이 판정이 다 눈에 보이는 거에 맞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PVP 즐기시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아 나는 PVP는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앞으로 한번 충분히 경험해보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넘어갈 건데요. 이 소식도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보죠! 셀피 모드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 정말 사진 찍는 분들 좋은데?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셀피 기능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난 괜찮은 것 같아. 그 사진을 이제 감각적인 필터로 아니, 솔직히 브리들이야 다르게 바꿔볼 수도 있고요. 고추들이니까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선수들은 존나 좋아해. 찍은 셀피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또 나름 아기자기하고 네, 좋지 뭐. 지금 보시면은 그 동안 사진을 찍는 그 내 캐릭터의 이거 봐 귀엽잖아. 굉장히 설정하기 어려웠었잖아요. 저기 저 서 있는 대여는 좀 혐오스럽긴 하다. 그 부분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이번에 다양한 포즈와 그다음에 표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들. 시선 처리까지 지금 계속 지금 애피타이저 내주고 있잖아. 진짜 일단은 뭐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자유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지 네 영상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한번 영상 먼저 보실까요? 네. 보아가 존나 귀엽네. 오, 뭐야? 모자이크는 좀. 오 마이 갓.
좋다.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런 건. 이게 주가 아니고 곁들여 내주는 거니까. 오. 괜찮다. 롯데월드 왔냐? 롯데월드? 아이씨. 포토존, 롯데월드 포토존. 네,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나마 담아봤는데요. 일단 포즈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이렇게 우리가 실제 셀카 찍을 때도 약간 색깔 자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영상에 맨 처음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좀 이제 필터, 뭐 흑백이나 세피아 이런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고요. 조금 저희가 좀 더 다양한 포즈를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나와야 너무 많은 제작진들이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게임 배경 이런 거 신경 써. 퍼포먼스 이런 걸로 사진 많이 찍어서 이쁜 데서 사진 찍고 이러면서 많이 나오면 배경이나 이런 디테일에 신경 많이 써.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조금 더 다양한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김선 팀장님은 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더 업데이트 될 거예요. 막 이런 얼굴 표정이 저를 지그시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셀피 모드도 뭐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존에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걸로 이렇게. 근데 저는 게임하면서 이거 자체가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진짜 자, 계속해서 다음 확인해 볼까요? 이거 반가우실 겁니다. 월드맨 개편입니다. 너무 낡았어. 이게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는 기능인데요. 섬을 만드는 담당하는 팀으로서 좀 항해나 섬 접근이 좀 많이 불편했었죠. 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바쁜 와중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준비를 하였고요.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시자면은 지금 드래그 주민 먼저 주민 아웃을 통해서 전체 일단 지도와 클릭하면 사각형 단위로밖에 찝어지지 않는 게 존나 어이가 없어. 너무 구형이야. 맵을 그게 말이 안 돼. 수 있고요. 레이아웃으로 별로 클릭이 되는 게 드래그를 통해서 존나 귀찮아. 내가 보고 있는 월드맵의 좌표를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개편되면서 마지막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저렇게 대륙에 대한 이제 가이드 툴팁도 붙게 되고요. 좋네. 그렇군요. 사실 기존에는요 저희가 네. 맵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클릭했다가 다시 나갔다 이렇게 뒤로 갔다 막 이러면서 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솔직히 이제 이렇게 로아웃 나오는 네. 걸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네.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내줘야 돼. 많이 불편했죠. 네. MVP 창이라든지 네. 월드맵 같은 거는 접어해도 하나 빨리 내야 남았는데 돼. 또 끌고 가면 안 돼. 발견하셨나요? 진짜. 여기 그 지금 월드맵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쓸데가 없는 거 업데이트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닌데 로아 약속 잘 지키는데 이지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안 보이던 부분이 좀 보이는 거, 좀 커진 막 쓸데없는 거 존나 많이 했다고 막 드는데요? 네. 확실한 거 좀 빨리 해야지. 원래 지금 현재 라이브에 있는 월드맵 UI를 보면은 양옆에 이제 범례라는 그런 UI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팝업을 통해서 껐다 킬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월드맵을 좀 더 와이드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편의성도 높아지고 UX도 개편된 월드맵으로 한번 항해 이동이나 스케줄 컨텐츠를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옆에 있다가 정말 감사합니다. 절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사실 왜냐하면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진짜 여러 번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클릭해야 되고 가끔은 딱 이렇게 클릭했는데 이 섬이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요 박스만 딱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딘 거지?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주민, 주마웃, 뭐 드래그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이제 월드맵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십니다. 자, 옛날에는 못고 어디 죽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 들어가서 계속 섬에 못고 체크해야 돼. 이제가 되고 계시는 거죠? 한 번씩 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박스까지 막 좋아지고 있는 이질한 해가지고 어디 나 놓쳤는지. 사실 앞서서 김장복 팀장님을 우리 유저분들이 그래서 메모장에 적은 어디 섬과 소원소원한 데가 소원소원한데 약간 또 박스 다 일일이 클릭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있었나 그게? 그다음에 전재학 팀장님은 그냥 늑대세요. 네, 신림동 늑대. 네. 자, 계속해서 왜 제가 잠깐 등을 드렸냐면요, 이번 소식도 엄청납니다. 보여주십시오. 오! 아바타! 이건 좋아. 창고입니다. 창고 없어. 네, 옷장 다 찼어. 창고가 사실 저희에게 VOC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예쁜 오, 필터전 세트별 보기 좋다. 이벤트 보상으로 아바타들 보면서 이름 맞춰 가지고 할만 이름 맞춰 가면서 입는 거 존나 괜찮아. 근데 가지고 계신 평균 아바타 수량이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존나 괜찮아 진짜. 이제는 더는 이제 못 늦추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MMO에서 창고 추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창고 추가하는 것 때문에 개발진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 이게 그냥 이게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이건 진짜 좋다. 그래서 세트별로 이렇게 딱 모아 놓으면 너무 좋아. 이 창고는 원정대 창고로 제공이 됩니다. 그 아바타 창고는 네. 네. 진짜 그 아바타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 건 기본 창고에서 너무 네, 너무 아바타는 계속 쌓이는데 공간은 없고 막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네. 저희가 아바타 제공해드리는 창고가 이번에 400칸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400칸. 네. 그래서 그 원정대 단위로 뭐 재밌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칸이요? 네네네. 여러분 그 이렇게 한 페이지가 제가 알기로 10개 100칸인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100칸 맞아요. 100칸인데 그러면 400칸이면 4페이지거든요. 팀장님. 네네네 맞습니다. 아 예. 근데 나 개인적으로 그래요. 4칸 많군요. 근데 아, 그 4칸을 다 뚫으려면 참 또 이게 또 다 비용이 될 거고 300개 쓸 텐데. 아, 참 쉽지는 않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는데 정말 들지 너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네. 네네. 출사만 이따 160개고 이 아바타 창고가 사실은 구매해 주신 것만 감사하고 칸스메랑 도화가도 나올 때마다 다 사가지고 거의 한 즐겁게 놀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전부 저희가 그냥 무료로 다 드립니다. 네, 다 뚫려 있게 됩니다. 진짜요? 네네. 아 이거 그러면 뭐 크리스탈 써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네 페이지가 그냥 근데 솔직히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돈 주고 사는 옷 옷장에 돈 주고 또 넣는 거 씨발 에바야. 소리 질러. 아니 돈 주고 사는 옷을 돈 주고 또 넣는 게 진짜 개바기네. 창고 400칸. 네. 야 이거 예 400칸 무료 크크크 와 예 예 난리 좋다.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아, 200칸이 이미 차셨다고요? 하지만 200칸이 더 남아있잖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바타 창고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정말 환영, 두 손 들어서 예, 환영하실 만한 이런 내용인데 예, 감사합니다. 네. 돈 좀 떠오르네. 자, 아바타 창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넘어갑니다. 초보 모험가 케어. 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 사실 로스트아크가 아직도 다른 기준점을 가져와서 싸우지 마. 새로 그냥 오고 계세요. 게임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저희 그러면서 남의 게임 깔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영상 같은 거 보면 저도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는데 네, 저희 개발진들도 초보 모험가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들을 또 꾸준히 또 계속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또 준비한 거 몇 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웰컴 챌린지인데 이거는 그 처음 오시는 모험가 분들이 이렇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저희가 미션들 제공해드리고 이제 수행을 하시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상들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키온의 가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거는 좀 훨씬 많은 모험가 분들한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성장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빠르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달해서 맞이하는 이 엔드 컨텐츠들의 난이도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제 도전하는 엔드 컨텐츠 혹은 이제 몇 회까지는 오. 저희가 프로키온의 가오라는 버프를 붙여드려서 좋다. 조금 쉽게 공략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야.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아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트라이를 할 때 좀 도와주는 이런 네. 버프인 거군요. 네, 몇 회까지는 저희가 저 버프를 붙여드리고요. 클리어하신 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초보를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끝까지 적용되는 그러니까 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요 정도 주려나? 축구 스테이튼이나 축구? 아니면 아부 노말 1, 2관문 정도까지 지금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부 노말 1, 2까지?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관전 기능도 개선되는데요. 관전 지금 관전을 하시면서 공대장도 넘겨줄 수 있고 그리고 캐릭터 정보 창도 이제 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관전 중에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좀 더 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래소도 지금 시세를 지금 5일치밖에 못 보는데 웹하고 연동해서 14일치까지 오. 보실 수 있고 이제 거래 수량까지 보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경매장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정렬 같은 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자주 보는 그런 정렬을 한 번 해놓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서 이제 즉시 구매가 낮은 순서대로 많이들 원하시는데 그렇게 한 번 해놓으면 그대로 계속 보이는 그렇게 좀 서버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와, 아, 저 진짜 감동 옆에서 있으면서 아니, 여러분 그 정말 이게 연기가 아니라 즐겨찾기 해놓은 저는 거는 개인적으로 가격 순으로 정렬 그거 그 안 되잖아. 로스타크를 즐기면서요 군단장 하는 것도 좋고 다 뭐 다 좋은데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는 것들에 대한 편의성 개편될 때마다 사실 저는 제일 감동을 받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매장이 한번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네, 됐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꿀이네 진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요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그 관전 모드 말씀하셨는데 네. 네 관전 모드에서 혹시 죽거나 죽어서 관전 모드 딱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공대장 변경해 주세요. 막 이러면 다시 또 이거 껐다가 다시 막 이게 아시죠? 네. 여러 가지로 약간의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이렇게 예, 수정을 해 준다고 하시니까 아, 지금 네 노력 많이 하신다. 막 글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야 사실 유저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편의성 개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의성 개편이에요. 작은 부분일수록 좀 소홀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이번 로아온 썸머의 핵심입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번 여름에 즐기실 수 있는 업데이트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업데이트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역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용 바로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입니다. 네, 이번에 엘가시아 대륙의 이야기 정말 많은 유저들이 좋아해 주셔서 천천히 예열 저희 제작진도 정말 크게 감동을 했는데요. 이제 해방된 라제니스와 니나브 그리고 카단의 삼부작의 이야기가 다음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엘가시아의 애프터 스토리는 무려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음 주요? 네. 오늘이 얼마 되지? 토요일. 수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요, 팀장님. 다음 주에 바로요? 네. 와! 요 이렇게 빨리요? 해봐야겠네. 저희가 정말 아니, 마음껏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빨릴 줄 몰랐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정말 그 스토리, 퀘스트, 그다음에 레벨 이 담당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네, 스토리는 인정이지. 보니까요,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이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를 빨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막 애쓰신 빨리 좀 더 빨리 하자 막 이러신 것 같은 게 옆에서 막 느껴졌습니다. 네, 바로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네, 엘가시아 자체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엘가시아의 애프터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 예,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
저희 네, 지금 채팅창 저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보는 이 채팅창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약간 늦게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 얘기 나오자마자 채팅창 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예, 에, 믿고 있었다고 예 그런 말씀도 해주고 계시고. 자,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를 어떻게 네, 나올지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즐겨봐 주시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 진짜요? 엄청나게 큰 게 옵니다. 진짜요? 보겠습니다. 오~ 스페셜리스트 오~ 기상실사. 귀엽긴 하다. 어? 네,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기상실사, 아, 스페셜리스트 기상실사고요. 시너지 딜러 클래스입니다. 우산을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우산은 아니고요. 이제 손잡이 있는데 안에 이제 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톱수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는 어떤 그런 스킬들도 몇 개 마련돼 약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상수사의 이름에 걸맞게 깡딜러는 아니고 워로드 느낌인가? 스킬들을 사용하는 딜러 클래스로 플러스 서폿 느낌으로. 네. 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상실사 언제 나와요? 장마가 약간... 시작됐는데 막 이러면서 많이들 기대하셨는데 드디어 기상실사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상실사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또 영상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네,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지요. 귀엽긴 해. 아, 이게 이쁘냐? 생각보다 근접 전투를 선호하네 우리 아가. 오. 오. 뭐야? 재밌겠다. 어, 저 괜찮다. 오! 괜찮은데? 기상실사! 오! 잠깐만요. 날짜 나왔죠? 뭐야? 지금 기상실사에 여러 가지 영상을 담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스킬이라든지 이런 이펙트 표현이 됐는데 7월 6일이라고 못 박아서 아예 저기 표현이 됐는데요, 팀장님? 아, 네, 맞습니다. 그 다행히도 장마철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출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사전 예약도 시작되거든요. 네.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섯코 미국 가야겠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예 빨리 준비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막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8월 넘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7월 6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귀여워 막 귀여워 계속 이렇게 채팅을 쳐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기상술사 같은 경우에는 도하가 이후에 스페셜리스트로 나오는 그 시너지 아니, 딜러이기 때문에 옷이 많은데 예, 많은 도하가 하나만 있기에는 너무 많어. 예, 아우, 같이 좀 나눠 입어야지. 속도 네 물음표 물음표 네? 옷 다 샀는데 네, 다다음 주? 네, 그쵸? 7월 6일이요 7월 6일 여러분 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기상술사 많이들 즐겨주시기를 와, 인기 부탁드립니다. 존나 많겠다. 자, 이렇게 기상술사까지 큰 거 한번 왔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데이트 내용 보겠습니다. 원정대 영지 업데이트입니다. 네, 영지는 좀 몇 차례 나눠가지고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좀 기반 업데이트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영지의
유니버스화가 진행된다는 건데. 오, 인하우스. 여러 서버에 인하우스 좋아. 무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찬을 드시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도 좀 강화되는데 그 영지를 열심히 이용하셨던 그런 무언가 분들에게 배지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달아드려가지고 다른 무언가 분들이 왔을 때 와 막 유명한 데다 막 이런 좀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예. 좀 이제 보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요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귀여운 아바타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아, 여기 있네요. 아, 네네네. 예, 예. 이건데 이게 사실 젤리 쿠키로 구매할 수 있는 아바타 저희가 추가했거든요. 오. 네, 이것도 곧 추가될 예정이니까 젤리 쿠키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젤리 존나 많은데. 네. 네. 근데 젤리 쿠키가 사실 제가 설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소모하는 분들 곳은 조금 제한돼 있는데 생산은 그냥 계속 하게 되고 게다가 저희 이제 UI에 목장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소모할 곳은 없고 생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네,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데? 네,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최대 젤리 쿠키 보유량은 조금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귀여운 아바타들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템들도 상점에 좀 많이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맞아. 사실 그냥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계속 일들 시키고 네네. 예. 솔직히 저는 아바타 퀄리티 좋게 네. 내주는 것만으로도 공짜로 하는 건데 예. 그리고 많이 쌓여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그 아카텐형 후드티 네. 예, 그것만 딱 예, 젤리 쿠키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가해서 아바타를 더 구매할 수 있게 네. 해주시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 밖에도 또 원정대 용지 업데이트 더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2차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나 저 집 같은 거 좀. 이제 하우징. 아, 그래, 아니 씨발 영재 내 몸 누울 곳이 없어. 들어가서 이 부분을 꾸밀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돼. 하우징은 또 옆에 트로피룸 같은 것도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컨텐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약을 하신 분들 또 트로피 제공해드리고 거기다가 장식하신 다음에 또 뿌듯하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부에도 저희가 그 놀이형 설치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티 있잖아요. 설인석상 설치물. 아, 예, 예. 네네. 그거 재밌는 영상들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이런 놀이형 설치물들도 많이 추가할 예정이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사실 길드 단위로도 많이들 영지에서 모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놀거리들을 직접 만드시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제 영지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원정대 영지 자체가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니까 다른 서버의 친구들도 네, 같이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아, 버섯거리 삭제해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그 뭐 이렇게 지역 여섯 개만 남겨야 돼. 지역 채시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네. 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고. 네, 네. 지금 사실은 아이디를 알았을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아이디를 바로 입력하면 넘길까? 거기 영지로 바로 이동이 되고 또 반대로 이 아이디를 입력해서 그 무언가 분을 초대하는 것도 다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네. 제가 매번 레이드를 할 때마다 네. 만찬 얻어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네, 귀찮죠. 예, 솔직히 네. 영지에 가서 거기에서 지역 채소를 쓰고 혹시 만찬 있으신 분 그런 다음에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클릭해서 영지로 가서 굉장히 사실 좀 네, 단계가 네, 네. 번거로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네. 접속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정대 영지의 다양한 내용들 예, 업데이트 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영지에 대한 사랑, 영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놀라실 겁니다. 보죠. 일력카는 아닌데. 신규 가디언. 소나벨입니다. 마지막에 뺄때 네, 그건? 신규 가디언 소나벨은 이제 레바노스 베리에이션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두꺼비가 아닌 어떤 다른 가디언이 나와서 아마 많이들 의아해하실 텐데요.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소나벨하고 이제 가르가디스하고 두 개 다 이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르가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가디언이다 보니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난이도도 이제 너무 쉽지 않게끔 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토벌 7단계 이제 첫 번째가 되는데 가르가디스를 이제 토벌 7단계 첫 번째로 배치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소나베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봤고요. 대신에 이제 소나베 이후에 멀지 않은 타이밍에 가르가디스가 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아, 사실 앞에 내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또는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소나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르가디스가 조금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일단 소나베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바로 이제 가르가디스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소나베 같은 게 데스칼로도 아마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타이밍 나오나? 좀 걸맞는 난이도로 좀 라이트하게 내주려고 소나베는 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쉽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나베를 좀 잡으시다 보면요. 질리기 전에 가르가리스를 추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리기 전에 그러니까 가르가리스 많이 오래는 안 기다리셔도 돼요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네요. 가르가리스 나오기 전에 뭔가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완충장치로 소나벨 또 신규 가디언까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내용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카렐리고스 시련이네요. 아,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상반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연기를 했었죠. 네. 여름 업데이트 기간 중에 이제 연기됐던 시련 카렐리고스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난이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즌2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제 시련으로 나왔던 아카테스가 시련이라고 하기엔 조금 쉽게 저희가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부분은 좀 더 올려서 좀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련이나 이제 군단장 해리나 이런 게 나올 때 뭐 스킬은 뭐가 바뀌었냐, 뭐 패턴은 뭐가 바뀌었냐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 신규 스킬도 좀 추가하고 패턴도 좀 변화해서 좀 다른 재미를 좀 선사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미지 조금 살짝 보시면요, 이제 어떤 가슴 부분이나 뿔 쪽에 약간 좀 문신 같은 게 좀 들어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렐고스부터는 이제 시련 가디언 같은 게 이제 외형 쪽도 약간 시련에 걸맞게 베리에이션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시련 가디언을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맵의 어떤 무드 같은 부분도 좀 시련에 걸맞게 그렇게 좀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카테스에 이어서 카렐리고스의 시련. 그러면은 지금 외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 패턴조차도 조금 바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기는 하네요. 군단장 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시련이나 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내고 있는 군단장 헬 정도의 어떤 도전 욕구나 성취감이나 이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는 시련 가디언들은 약간 군단장 헬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상은 뭐 기존처럼 약간 명예 보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명예 보상 쪽으로 저희는 이제 도전이나 헬 쪽은 명예 보상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설명해주셨는데 원정 대응지 쪽, 뭐 트로피로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또 제작되면 이제 관련된 어떤 트로피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고대 칭호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업적을 달성하신 분들께는 고대 등급의 칭호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칭호 뭐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카렐리고스 시련도 도전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카렐리고스의 시련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또 하나 신규 호감도 엘가시아 나왔습니다. 도대체 저 물음표 땡땡땡 이게 누굴까?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습니다만 드디어 나왔네요. 네, 엘가시아의 오메서를 이제 드디어 100% 드디어.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엘가시아 진행을 하시면서 만나보셨던 아자키엘과 벨루마테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준비됐으니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나와? 네, 이게 사실 진짜 이두 칸에 어울리는 캐릭터. 근데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은 좀 하셨으리라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예언자 중에서 이제 한 친구만 빠져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라고 생각은 하셨을 텐데 아자키엘과 벨루마테. 호감도가 열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호감도 완벽하게 다 수행하신 분들은 호감도 할 수 있는 빨리 친구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엘가시아의 신규 호감도 확인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나보실 내용은요. 바로
질병군단장 이해각한입니다. 뭐지? 아, 네. 이 또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질병군단장 일리아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로아 윈터 때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좌측에 이제 키워드 쪽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조금 제가 수정을 해봤어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원래 이제 이관문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이제 금강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그렇죠. 한번 이제 삼관문을 좀 이것도 비아키스처럼 확 난리나 본데 질병공간의 협력이 원래는 이제 매우 아니네. 중요한 열쇠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매우라는 단어를 좀 빼봤습니다. 익산? 네, 매우라는 단어를 제가 좀 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아브레슈드 같은 경우에 이제 기믹이라든가 어떤 협력 요소 같은 게 좀 과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유격이라는 말도 그때부터 좀 나오기도 했고 좀 유저분들께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양계를 준비할 때는 어떤 그런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카양계를 준비를 했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카양계는 저는 솔직히 유저 입장에서 좋았어. 정말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트라이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카양계리여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질병군단장 일리아칸 같은 경우 원래 처음에는 이제 협력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잡고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기획을 조금 시프트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군단장이다 보니까 타양계보다는 분명히 이제 난이도는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사이버 유격이 되지 않도록 좀 적절한 난이도로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이 이제 세 개로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요. 원객도로 하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적절한 난이도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문이 딱 좋아. 네. 아부가 기기 사이버 유격도 빡셌지만 육관문이라는 게 말이 안 됐고 그때 당시 관문 조성도 안 됐어. 그게 컸어. 이 일리아칸인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어려울 것인가, 막 어느 정도일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 부분을 지금 이렇게 딱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많이 안 알려주시네요. 언제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앞서서 저기 키워드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직접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것은 낙사도 많이 체험을 해봤단 말이죠. 예, 근데 익사도 조심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익사는 도대체 어떤 걸까? 솔직히 쉽게 예상이 가스, 안 되거든요. 가스 이거 아니야? 네, 그 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절벽 같은 곳에 이제 떨어져 나갔을 막 때 확산돼서 질병이 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있는데요. 익사는 이제 물에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에 빠졌다고 이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물에서 이제 좀 허우적대는 과정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좀 살아날 기회를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익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좀 명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뭐 본인의 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바로 한 번에 키보드 눌러서 기는 거 아니지? 여섯 개. 아재 패턴. 너무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직접 안 넘어오세요. 네, 출시되면요 한번 네,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플레이하는데요? 안 넘어오고 계세요. 어허, 이제 슬슬 한 반숙 정도 되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살살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 주시네요. 아이, 아쉽습니다. 진짜 해보라니까. 네, 그리고 예. 일리아칸 업데이트와 함께 그 일리아칸의 전조 퀘스트도 들어가니 한번 질병군단장의 시작 이야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퀘스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네. 예. 그래서 질병군단장 일리아칸 하기 전에 전조 퀘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칸 플레이 하시는 그런 방법.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상술사 세트템 타이밍에 얼추 맞춰졌지 않을까? 군단장이니까 한 8월보다는 좀 어렵겠죠?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네. 군단장이다 보니까 카양계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만들 거고요. 네, 네. 사이버 유격이 되지 않는 정도로 저희가 그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질병군단장 일리아칸. 사실 제 주변에서도 막 일리아칸 언제 곧 나올 것 같은데 파티 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들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군단장 기대하시고 기근이야.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릴만해 사람들이 지금 진짜. 모코코 뭐야, 아일랜드요? 없어? 이게 다야? 네. 언제 나오고 이거 없어? 네. 그 2D 횡 스크롤 섬이라는 컨텐츠로 소개됐었죠. 그쵸? 이번에 모코콩 아일랜드라는 정식 명칭으로 언제 나오는지 한창 개발 아니시네? 중에 있습니다. 배경은 토토이크의 그 동화 같은 로드맨 나오나?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이야기이고요. 모드가 지금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스토리 모드와 보스 모드로 나뉘게 되는데요. 스토리 모드는 1인으로 진행을 하는 플레이고
총 3개의 스테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보스 모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보스 모드는 총 3인이 진행이 가능하니 한번 친구들과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귀여워. 제가 진짜 지난번에 발표될 때도 이거 2D 횡스크롤이라는 것을 아 로스트아크에서도 같이 즐길 수 있다 굉장히 신이 났었는데요. 예,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네요. 모코콩 아일랜드. 예, 그래서 근데 나오자마자 저도 바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섬마도 있는 거겠죠? 네, 섬마는 보스 모드에서 이제 보스를 잡게 되면은 드랍을 하게 되는데 네. 드랍은 어떻게 되나요, 성탁 팀장님? 네, 아, 섬마 드랍 되죠. 드랍 되는데 네네. 매번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그래야지. 결국 확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물론 거기에서 오는 재미는 한 분명히 번에 있어요, 나오게 그렇죠? 하면 좀 그렇지. 예, 예. 모코콩 아일랜드의 섬마를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보스를 잡아야 한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로스트아크를 즐길 때 4인 파티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아까 3인 파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설명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네. 그 모코콩들이 세 가지의 무기를 다루게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무기도 세 종류가 준비가 돼 있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장 3인이 적절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셨던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그 약간 전체 그림상의 느낌도 그렇고 그 토토이크에서 이렇게 다 귀엽게 하는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모코콩 아일랜드 열리면 바로 좀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의 오르골입니다. 네, 기억의 오르골은 섬의 마음이나 위대한 미술품과 같은 수집형 콘텐츠이고요. 아크라시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이제 감동적이거나 때로는 신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억의 오르골은 이야기를 수집하는 콘텐츠이고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밌겠네. 그리고 시작은 총 10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차차 또 다른 이야기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외에 다른 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의 얘기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수집하는 기억의 오르골. 요거 제가 기억의 오르골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뭐예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근데 이게 앞서서도 여기에는 총 10개의 이야기로 시작이란 얘기는 후에 더 많은 내용들도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억의 오르골까지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업데이트 내용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사실 지난 로아온 윈터 때 들었던 내용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여러분. 예, 사실 알고 있던 내용들도 뭐 대체 언제부터 나오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나 저제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당장 이번 여름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유저들의 반응이 우리 그 팀장님들 발표하실 때마다 막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발표하는 맛을 조금 좀 이렇게 즐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병택 팀장님? 네, 너무 이제 이런 채팅창 저도 조금은 늦게 올라오는데 보는데 네. 너무 신기하네요. 아직은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전적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자, 한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십시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유저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 막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유저들이 호응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채팅창을 잘 보지는 못했고요. 아,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자기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좀 긴장해서 말도 좀 더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 좀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도 발표하면서 이제
제가 또 아는 내용들도 이제 얘기 드리고 하는 부분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오히려 중간 과정부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집에 가서 이불킥 하지 않는 정도로. 아, 이불킥은 안 해도 된다. 예예예.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로아온 첫회인데요. 채팅창 상황 봐서는 성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웃으시면서 조근조근 할 말씀 다 하신다니까요. 예예. 아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로스트아크의 NPC의 인기 투표를 진행을 했었죠. 다들 여러분 투표하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로아온 썸머에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로스트아크의 최고 NPC의 인기 투표 아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크라시아의 모험가 여러분. 총 득표수 25만 이상을 기록하며 나 이거 라운드에 속에 성황리에 종료된 2022 로스트아크 인기 투표. 치열했던 투표 열기 속에 선정된 탑 100을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캐릭터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인기를 뽐내 주셨습니다. 아니 저 로스트아크 인기 캐릭터 있는 여자애도 탑 100. 들어가? 100위부터 71위까지의 순위를 더? 소개합니다. 아벤이라는 애는 누구지? 있었구나. 알레그로. 아 진순드 닉시. 모험가 여러분의 염원으로 인기 캐릭터 안내에 추가되었던 귀여운 타냐 멘토를 보이는군요. 티별 누나, 천둥알매, 신디 뭐 다 아는 애긴 하네. 어? 아, 작년에 100위에 간신히 턱걸이로 이름을 올렸던 소금거인이 눈부신 순위도였고 79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했다고? 소금거인의 인기 상승세가 아니, 무섭네요. 아니 근데 진순디닉이 씨바 만포에한테 밀려요? 어? 아니 진순디닉이 다음으로는 70위부터 아니, 4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진순디닉인데 아니 절망의 레키엘 누나는 좀 아니 왜 이렇게 욘 내리야 있을 것 같지? 설마 없지? 타냐 벤턴과 함께 새롭게 캐릭터 안내에 추가된 표류 소녀 엠마가 50위에 자리했네요. 아 이게 좀 아직도 섬에서 진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짜 스캄물 에반데? 40위부터 11위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아니 사이카님이 37위 딸이라고? 하긴 뭐 난나누나도 여기 있으면 뭐 여기서부터 좀 치열하네. 여기서부터 좀 치열해. 하늘고래 씨. 로엔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었던 다르시와 뮌 히다카가 각각 3,248표, 1,657표를 얻으며 아직 현역이네. 16위 2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난 다르시 존나 싫은데. 작년에 3위를 차지했던 샤나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아니, 11위로 뭐 현역 아니니까. 탑10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이번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네요. 이번에는 탑백 순위에는 없지만 투표 집계 과정에서 웃음을 주었던 몇몇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캐릭터 안내에 소개된 캐릭터들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코모코시야. 먼저 모코모코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모고바바가 40표를 가져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게 바로 레기오로스의 수염이 39표를 차지하며 지난 투표보다 이름이 높은 이게 바로 레기오스의 수염이야. 그리고 엘가시아에서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친구들이죠. 엄마 나는 날개 언제 생겨요와 우리는 날개가 자라지 않는다니 사이좋게 4표씩 획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이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투표에 이름을 올리며 뜻밖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골드컵이 지금까지 탑 100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기 투표 탑 10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나부 누나가 1등 지켰으려나? 10위 모험가님 안녕하세요. 네, 모험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아만이 5,197표를 획득하며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아만이 좀 스토리 키야 이제. 9위 제나 누나. 냉정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로엔델의 여왕님 아제나입니다. 총 6,032표를 획득하였네요. 난 제나 누나 좋아. 마침 널 부르려던 참이었는데 잘 되었군. 8위 좋네. 모험가와 함께 많은 시련을 이겨나가며 루테란의 국왕으로 성장한 실리안이 6,772표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막타충 새끼. 루테란 기사단! 왕의 기사를 어머라! 이거 원툴 어스킨 했어. 7위 7,694표를 얻어 7위에 오른 캐릭터는 뒤틀린 악몽을 현실로 만드는 몽환 군단장 아브렐슈드입니다. 슬픔, 불안, 절망, 공포. 아스텔지어가 시작되리라. 6위 엘가시아에서 모험가님과 함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던 카단이 13,784표로 6위에 자리했습니다. 계획은 준비되었다. 5위 세상을 지켜보는 임무를 부여받은 베아트리스. 라제니스 베아트리스가 5위. 13,983표를 얻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떡상한 거 아니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아크라시아를 지켜보며 기다려왔습니다. 불안 요소가 해소가 돼서 4위 4위는 총 15,931표를 얻은 꿈꾸는 추억의 섬의 이고바바입니다. 모험가님에게 이 추억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군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후보들과 함께하였던 2022 로스트아크 인기투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탑3 후보를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험가와 함께하는 귀여운 미소녀 에스더 니나브입니다. 나도 라우리에 뽑았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았구나. 쿠크 세이튼. 두 번째 후보는 오랜 세월을 엘가시아에서 살아온 라제니스의 검 라우리엘입니다. 빛의 낙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세 번째 후보는 바로 엘가시아에서 모험가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코니입니다. 이 새끼 누구야? 아니 난 저 이런 애가 있었나? 아니 뭐야 이거. 역시 쟁쟁한 후보들이 탑3에 올라왔네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탑3 최종 순위를 발표합니다. 3위 코니야 3위 해라. 12,717표를 기록한 말고. 엘가시아의 귀염둥이 코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 넌 3등 해라. 아니 근데 나 왜 상상도 못했는데? 잠시만요 끊을게요. 코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보네요. 다음은 2위를 소개하겠습니다. 2위 라우리엘이 결국 넘지 못했다 니나부를.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답인가? 좋은 선택이다. 1위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무려 6만 이상의 표를 받은 니나부입니다. 너무 세. 니나부가 이번에도 활약을 해가지고.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힘든 일이 많았지만 네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어. 너무 사기네. 앞으로도 난 너와 운명을 함께할 거야. 나의 사랑을 받아라. 김풍이나 로스트아크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험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꼬리 달아서 뛰게 하고 싶네. 다양한 아니. 모험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니는 진짜 뭐 누가 사랑을 많이 코니를 누가 이렇게 좋아해. 난 코니 저 예상도 못해. 저 있었어 저런 애가? 난 뭐 어디 티 나는 거지 저거 갑자기?
네, 로스타크의 NPC 인기 투표 결과 쭉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위가 이고바바, 3위가 혼이었고요. 그리고 2위가 라우리엘, 1위는 작년에 이어서 부동의 1위 니나브가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야, 코니가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많은 분들이 띵띵띵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쯤에서 이 세 분은 어디에 투표를 하셨을까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팀장님 어디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희 그 엘가시아를 만들 때 엘가시아 담당자들끼리 회의하는 채팅방이 있는데 네. 코니의 원화를 갖고 보스 외형만큼 오랫동안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코니를 찍었습니다. 아, 코니당이 역시 있었구나. 네, 코니 한 표가 여기에 있었군요. 예. 전작 팀장님 어디다 찍으셨습니까? 아, 저는 라우리엘에 투표를 했고요. 그럼 라우리엘 스토리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라우리엘 이제 몬스터 만들 때 어떤 그런 기억들도 좀 나고 해서 라우리엘에 투표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병택 팀장님은 어디입니까? 저는 사실 아만이랑 진짜 고민을 하다가 미나브. 네. 를 선택했습니다. 미나브요? 네, 저희 아이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방금 깨달은 건데요. 아이들이 저 풀샷으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노화를 하시나? 지금 찍으신 게 3위, 2위, 그러게? 1위 하셨어요. 어떻게 순서를 이렇게 앉으셨죠? 네.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예, 코니가 3위, 라울이 2위, 예, 니나브 1위였거든요. 이렇게 순서들이 앉으셨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근데 코니가 저렇게 말 원래 이제 저희가 게임 할 때는 코니 이렇게 귀엽게 있는 것만 봤는데 코니 말도 안 해요. 난 레전드랑 네, 깬데 코니를 몰랐지. 잡을 때 저렇게 약간 보고 깜짝 놀랐네. 얄궂은 캐릭터? 그런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서 코니를 모르지. 아, 그래서 어디 이런 목소리로 네, 네.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아, 사실 근데 쭉 보니까요 1위 니나브를 제외하고는 아니, 올해는 2위부터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확실히 엘가시아 스토리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은 인상을 드렸는지 아,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이쯤 되면 아마 로아온 박스 귀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자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죠. 이번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이번 여름 함께 펼쳐질 여름 이벤트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신나는 여름 이벤트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바로 돌아온 마하라카 페스티벌입니다. 네, 저희 21년 작년 여름을 책임졌던 마하라카 페스티벌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신규 이벤트 놀이 2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특별한 시원한 콜라보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예, 달려라 달려 모코코즈입니다. 네. 귀엽네. 지금 보고 계신 게 로스타크가 맞습니다. 네, 이게 성인 게임이고요. 아, 역시 팀장님들도 네. 유저들의 표현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게 성인 게임? 보이시나요? 에너지바? 예, 예, 예. 에너지바를 먹고 달리는 모코콩입니다. 네. 네. 모코코즈는 장애물 달리기 컨셉의 놀이이고요. 모코콩들은 점프 같은 스킬도 쓰고 그다음에 방해하기 스킬도 쓰면서 재미있게 장애물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그동안 했었던 레이싱이랑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캐릭터 등 뒤에 달아봤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높은 몰입감과 속도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벤트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요 정말 그 성인 게임 왜 성인들도요 귀여운 거 좋아해요. 예, 지금 보시면 일단 각 캐릭터들마다 특징들이 너무 너무 귀엽고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왜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그 아기들 왜 눈에 그 뭐 매운 거 들어가지 말라고 샤워할 때 이렇게 씌워놓는 막 그런 거인 것 같고 뒤에도 머리끈 질끈 묶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서 아 이러고 레이싱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스릴 있게 뭐 이런 것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벤트 바로 두키 두키 팡팡. 이빨 존나 네, 징그러워. 더위를 먹은 두키가
마라카 파라다이스에 찾아왔습니다. 아, 존나 징그러워. 이미지 보시면은 더위를 먹어서 선글라스도 끼고 네. 네, 보물 튜브도 쓰고 네 왔습니다. 저희가 여름 컨셉에 맞춰서 물풍선으로 이 두 키의 더위를 식혀주는 물싸움 놀이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여름도 꽤 무더울 것 같은데 한번 두키 팡팡해서 이 무더운 더위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귀여워라. 그 사실 두키는 두키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두키는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저렇게 더위 먹은 두키는 저희가 처음 봐가지고 일단 너무 귀엽고요. 그다음에 아 두키한테 저렇게 선글라스 씌우고 이렇게 꽃무늬 셔츠 입히고 이러니까 잘 어울리네요. 네. 자 두키와 함께하는 두키 팡팡 많이들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볼까요? 마하라카 행복의 나무입니다. 네, 마하라카 행복의 나무. 저희 그 로스트아크 유저와 스마일트 그룹이 행했던 그 선한 영향력 기억하시죠? 네. 네, 올해도 저희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여름 업데이트 플레이를 하셔서 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면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면 저희 모험가님들과 로스트아크의 이름으로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로스트아크에서 사랑과 희망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이 이벤트 있을 때 저희가 막 물 주고 이러면서 네. 나무 커가는 그 기쁨 이런 것들 유저분들이 직접 느끼셨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게임을 하고 있지만 좋은 곳에 나의 힘이 쓰여진다 이런 걸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또 이벤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름인데 야, 네, 뭐요? 여름이니까 바로 네 여름에 신상 아이템도 있어야죠. 아 네 그 이번에도 이제 여름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장성 아이템 준비해봤고요. 네, 수영복 물론 있고요.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가운데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번에 좀 전에 이제 NPC 인기 투표에서도 이제 3위를 차지했던 코니가 약간 여름 테마로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렇게 보니까 좀 귀엽긴 하네. 네. 탈 것 아니고 팻이고요. 코니를, 아 팻입니까? 네네네네. 팻입니다. 이 팻 나옵니까? 저희가 코니 팻을 최대 3개까지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번 여름 이벤트 때. 네. 하나는 이제 여름 그 기본 이벤트 코인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PC방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또 다른 어떤 베리에이션 버전의 코니 또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아크 패스에서도 어떤 코니를 얻을 수 있게끔 최대 3개의 코니를 얻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야. 많은 분들이 코니 팻 좀 왜 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특히 그 코니 이벤트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코니 이벤트 하는데 왜 코니는 없어요?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들 많이들 귀엽게 생기긴 해서 그러셨었는데 아 코니 팻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뭐 그러셨던 거예요. 쓰긴 할 텐데 뭐. 지금 막 모르겠는데. 코니 확실히 반응이 코니 팻 나오니까 네, 또 뜨거워지고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코니 팻까지 그리고 여름 신상 수영복까지 신상 아이템들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름 그리고 로아온 하면 또 이어지는 거죠. 스토리 익스프레스인데요. 스토리 이거는 익스프레스에 내가 대가리 존나 깨질 때도 네, 이건 못했어. 플러스가 붙은 거는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겠죠. 하다가 포기했어. 그쵸? 네 저희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이제 베른 남부까지 확장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스토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중간에 이제 재련하는 단계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전선팩 주문하려나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제거를 했고 그래서 이번 준비한 그 스토리 익스프레스 원 플러스는 전선팩. 대륙을 클리어하시면 다음 대륙에 필요하신 장비도 계속 지급을 해드려서 스토리에 돌입해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변경해봤습니다. 네. 와 스토리 익스프레스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로아온에서 많이 만나봤지만 스토리 익스프레스 플러스가 붙으면서 좀 더 몰입도 있게 스토리의 진행을 도와주시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스토리 익스프레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붙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점핑? 하이퍼 익스프레스인데요. 오, 하이퍼네. 하이퍼 익스프레스에도 이번에도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아... 진짜 네, 1360 하이퍼 달달하고 익스프레스 지난번에 나오고 나서 키워야겠네, 거기에 이걸로. 울트라 무슨 뭐 기가 뭐 무슨 뭐 익스프레스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역시 여기도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캐변은 저번에 있지 않았나? 똑같이 플러스로 붙여놨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또 레벨
미션 레벨을 확대해서 1460까지 저희가 성장을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 그리고 이전에는 성장만 하다 보니까 아이템 레벨 성장만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그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보석하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트포의 확정 전승 아이템까지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보석은 아무래도 지금 거래 가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거래 불가 버전을 만들고 어느 정도 파밍이 되실 때까지는 또 그거를 이용하실 렌트.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이퍼 익스프레스 하실 때 좀 많이 걸렸던 게 중간에 아르고스 파밍에서 뭐 선택 예정 내용 장비들 파밍하는 게 또 올라가는데 장벽이 좀 많이 됐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하고 중간에 미션 보상으로 선택 장비를 지급해드리니까 천천히 쭉쭉쭉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뻔히 아시겠지만 이제 모코코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선택 예정 무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맞아요. 몰라가지고 강화 계속하다가 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군요. 네, 이제 그냥 미션 중간에 보상으로 올라가실 때 딱 알맞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따로 파밍이 필요 없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1460까지 다 올리시면 그 제공드리는 보상도 저희가 되게 풍성하게 또 마련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꼭 1460까지 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계세요. 1460까지의 익스프레스,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처음이잖아요. 네, 네. 바로 베를 저기 엘가시아까지 바로 이어서 하실 수 있는 레벨입니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460 이러면서 많이들 놀라고 네.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보상을 또 챙겨준다고 이거에다가 합니다. 이거에다가 아까 그 뭐 프로 키운의 가온과 그러면은 급까지 받아서 하면 궁금한 게 이게 하이 과는 또 별개로 점핑권도 또 하나 주시는 아, 네, 저희 당연히 드려야죠. 네, 점핑권도 한 장 나갑니다. 네. 네. 자, 이러면 스토리 익스프레스, 하이퍼 익스프레스 둘 다 플러스 붙고요. 거기에 점핑권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신규 유저들도 더 로스트아크를 아 그래 내가 어느 시점에 로스트아크를 시작해야 될까 할 때 바로 지금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안내해드릴게요. 화면 네 바로 신규 아크패스입니다. 아 네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아바타가 이름이 다크프리스트인데요. 이 아바타와 탈 것까지 다크프리스트 탈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아크패스 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아까 제약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 아크패스 무료 버전에 모두에게 또 코니펫 귀여운 코니펫 드리니까 많이 또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화방용. 사실 아크패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요긴하게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꼭 하는데 이번에 아바타를 보니까요, 그 엘가시아 스토리 중에서 프리오나가 이렇게 눈 가린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가면 컨셉 이런 것들로 좀 만드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신비롭고 뭔가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바타까지 받으실 수 있는 출사요 가면 씌워야겠다. 네, 신규 아크패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풍성하긴 합니다만, 여름이니까, 여름에 걸맞는 또 다른 준비 되어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출사 네, 맞고 가려야지. 바로 여름 콜라보 오션월드입니다. 아, 네. 그, 이번 여름 시즌에 좀 걸맞게 오션월드랑 이번엔 좀 콜라보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 인게임에서도 이제 오션월드 관련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시고 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오션월드에 뭐 혹시라도 이제 놀러가 보시면은 어떤 재밌는 어떤 귀여운 모코코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좀 한 장 가지고 와봤어요. 네. 네, 한번 네 오션월드 놀러 가시면 이렇게 모코코로 랩핑된 버스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해당이 없네. 예, 아 정말 여름과 딱 어울리는 콜라보다라는 얘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션월드에서 함께 놀자예요. 막 이렇게 예, 버스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에 그 추억섬에서는 벨가 버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직접 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 탈 수 있는 실제 버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 사람이 타는 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림 되어 있는 이런 버스 타고 오션월드로 또 놀러도 가고 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션월드와의 콜라보도 예, 즐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많이들 기다리셨고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스페셜 콜라보인데요. 도대체 전에도 금강선 디렉터님 특별한 IP의 게임과 콜라보를 하겠다 콜라보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딘지는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떤 유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게임 IP랑 이제 콜라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네, 어딘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된 건 아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돼서 사실 이제 이번 여름에 업데이트될 항목은 아니에요. 네, 좀 더 이제 시일이 걸리는 업데이트 항목이긴 한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느 게임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빨리 아유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막 넘어가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어디입니까? 아 네 이번에 저희 로스트아크가 콜라보하게 될 게임은요. 네. 바로. 네 위쳐. 오 위쳐. 미쳐! 오 미쳤다. 네. 야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위쳐는 진짜 네, 올해 겨울 때 올해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위쳐 3와 함께하는 위쳐 특별한 콜라보. 예. 뭐? 과연 어떤 게임일까? 아, 많이들 어떻게 나오지? 유추하시고 추측하시고 막 그러셨을 텐데 게롤트를 바로 그 정답은 위쳐 3였습니다. 진순들이 네. 떡상 하나? 오, 갑자기 또 채팅창 막 아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소설이스가 막 자, 이제 예니퍼랑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국가적인 막 그런 애들이랑 이벤트 콜라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샤? 각종 여름 이벤트. 오, 네, 저희 이제 사전 예약 기상술사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응모해 주시고 추첨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포인트샵 한번 다양한 아이템 교환해 보시고요. 썸머 특별 출석과 PC방 썸머 이벤트. 네, PC방 코니도 있으니 한번 시원한 에어컨 맞으시면서 PC방에서 재밌게 로스트아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야, 정말 기상술사 미리 예약하실 수도 있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예, 저희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 PC방 모코콩 이거 모자 쓴 친구 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제가 집에서 게임하거든요. 그래갖고 네. PC방을 못 가서 그래가지고 못 얻었는데 근데 콘이 아까 3종 말씀하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친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아, PC방 가야겠다. 네, 다행히 회사가 PC방이 돼서 저런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야, 개꿀이네. 아, 비티기 하시는 거네요. 심하게 네. 아, 취직하세요, 여러분. 네, 진짜 많은 분들이 특히 이렇게 게임 안에서도요. 안에서 지나가면 어, 저거 PC방 그건데 막 이러면서 예,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저 코니 펫을 보니까 PC방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가적인 이벤트들까지도 모두 다 이번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내용들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심플하네. 전체적인 이벤트 총 정리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존나 귀엽네. 궁둥이 존나 때려주고 싶다. 아 확실히 강선이 형이 맛있게 잘해. 딱 PPT 딱 하면서 어? 강선이 형이 진짜 맛있게 잘하는데 달라 확실히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잘 맛있게 잘 버무려 요리를 잘해 강선이 형이 1류 셰프요. 어 진짜 아무지게 요리하는데 어 아쉽네. 아 퍼포먼스가 있는데 강선이 형이
뭐 많이 없네. 원수 신발은요. 오 그래! 믿고 있었다고! 일리아크 믿고 있었다고! 이걸 아끼고 있었구나. 얼마나 근질거렸을까 입이. 어! 어? 네. 뚱다 말하는 마지막 어? 어? 질병군단장 일약한까지 그래? 예, 모습이 영상에 담겼네요. 사실 지금 채팅창을 제가 잠깐 보니까 와 너무 배불러요 라고 하실 만큼 정말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이렇게 많다니 말 그대로 정말 유저분들을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죠. 이제 진짜 확인 기존에 있는 안 분류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아니, 나 지금 내 방만 일어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 내 방만 지금 좀 이게 그런 거 해가지고 로스타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나도 휩쓸려가지고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확인해봤거든. 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아니, 나만 이게 좀 업데이트요. 예, 안 배부른가? 아까 이게 언제 나오는지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아닌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너무 뭐가 많기는 한데 이게 뭔가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들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 장에 훅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8월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엘가시아 애프터 스토리 바로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신규 클래스 기상술사가 7월 6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여름 페스티벌 기억의 오르골 하이퍼 익스프레스랑 뭐 그래 예상했어. 왜냐면 기상술사를 일약하게 넣어야 되거든. 아크페스 영지 강화하고 다른 거 할 시간 줘야 되니까 개선, 그리고 증명의 전장 시즌 6까지 다 7월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그리고 8월에는 군단장 일리아칸 아바타 8월 많은 100% 아닌 것 같아. 개편 그리고 전조 캐스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MVP 개선 엘가시아 호감도 2종 그리고 소나벨까지 8월에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나벨을 낸 이유가 있네. 일리아칸이랑 같이 그리고 9월에는 모코콩 아일랜드 영지 왜냐면 갑자기 헤비한 거 두 개 넣으면 안 되니까 카렐고스 실현 월드맵 개선까지 9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8월 말이 왜 아니냐면 방학 끝나고 낼 리가 없어 게임사가. 보니까, 방학을 이제 정리가 되지 수산으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이제 엘가시 애프터 스토리 하고 그 다음 주에 기상술사 나오고 막 즐기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8월에 바로 일리아칸 나오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는 많은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언제 나온다고 내가 먼저 제가 먼저 이렇게 약간 조금 그러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확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9월까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쫙 하늘에 정리되셨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어? 뭐야 벌써 끝이야? 지금 많은 분들이 MVP도 같이 이대로 것 같은데?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주셔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요? 에? 로아온인데? 로아온 썸만데?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이병탁 팀장님, 네. 그 제가 로아온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금강산 디렉터님 굉장히 즐기시던 순서가 있어요. 네. 네. 유저들을 매우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네. 시간이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순서였는데 우리 아빠도 꿀에 밥 줄 때 제가 좋아하세요. 이번에는 이병탁 팀장님께 기회를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저희가 2022년도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받아서 저희가 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네, 고대 백그마 50개 드리고요. 오케이. 뭐, 배틀 아이템 뭐, 종합상자 10개 이런 거 바로 드리고 메넬리크서 3개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아바타 예쁜 거 많이 나왔죠. 염색하시라고 또 10개 드립니다. 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배운 배고 그냥 배운 게 좋아요. 늘 저희가 네. 봤던 거 이러면서 약간 좀 평범하긴 하거든요. 네. 네네. 폐운도 이제 100개 저희가 또 좀 미리 좀 갚고요. 네, 폐운 100개. 네. 예.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로아온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전선팔 주겠죠. 지난번이랑 거의 같다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늘 네. 주시던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아무래도 제가 보상 담당자다 보니까 저희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어? 특별히 카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요? 로아온 스페셜. 전설 카드 선택 상자입니다. 여기서 로아온 스페셜이 카멘 붙었어요. 뭔가, 네. 카멘 있나, 카멘? 기존에 전설 카드 선택 상자를 주기는 주셨었는데 로아온 스페셜이 붙은 건 뭔가요? 좀 뭔가 다르겠죠. 다른가요? 좀 다르겠죠. 저기에는 카멘 카드까지 붙어서 전설 카드 전체를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자예요. 와! 레전드! 이야! 네. 아, 그러면 사실 어떤 상자마다 이게 나오는 카드가 있고 안 나오는 카드가 있고 이랬었는데 이 네.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또 세굽이 30각 하신 모험가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예전하고 똑같은 전선백 드리면 또 많이 실망하실 거다. 아, 그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와. 네. 엄청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으니까 또 보시죠. 아, 더 있어요? 네, 더 있어요? 네, 더 있습니다. 네, 이거 오, 오케이. 대신전 아, 배경 재미없었는데 좋아. 해 드리고요. 아, 좋아요. 예, 그 스토리 때 저 대신전 들어갔을 때 그 웅장함 어? 그런 멋진 덕지군. 디테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아, 이걸 이제 우리가 벽지를 쓸 수 있군요. 네, 벽지도 드립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야, 벽지를 좋아해요. 멋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 네, 네. 저기 소영님이 부르신 스윗 마이 디어 저기 한국어 버전의 음원이거든요. 배경에서도 네, 이거 영지에서 들으실 수 영지 오! 오! 제공해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상 군단장님. 아니, 군단장. 이렇게 감동을 저희에게 주 소영님의 스윗 드림즈 마이 디어가 이제 영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우! 어떻게 제가 이게 저 90도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될 것 같은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네, 저희 로아온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모코코 아바타 또 드립니다. 아바타. 근데 또 썸머 특별한 썸머 모코코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오른쪽에 네, 있는 거네. 아바타들이었죠. 네, 여기 잡아주시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세 개의 아바타가 모코코 아바타가 추가가 됐어요. 이것들을 포함한 모코코 선택 상자를 지급해 드리니까 한번 예쁜 거 잘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재밌으신데 솔직히 좀 밉네요. 네. 네. 아, 제가 오늘 처음 로아온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 이 중에서 어떻게 골라요. 너무 아, 다 갖고 싶은데 아, 이건 좀 저희 결정장애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네. 에, 불러오게 만드시네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잘 못 골라서 다 쌓여있는 채로 창고에 넣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아, 그래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예, 썸머 모코코 아바타 상자 저 예쁜 것 중에서 그래도 난 이게 취향이야 하는 거를 최대한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오! 더 있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처음 하는 로아온이다 보니까 네. 스페셜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저희가 사실 오리지널 아바타 같은 경우는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로아온을 위해서 오리지널 아바타를 어? 제작해서 이제 모험가 분들께 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 뭐야? 모자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로아온 박스 이제 모험가 분들처럼 이제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학사복 아바타입니다. 네. 와, 학사복 샹크리라 학사복 아바타를 제공해 드리니까 멋있다. 것 같은데 많이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학사복 아바타. 어, 거기에 머리만 안 쓰면 샹크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학사복 아바타는 처음 선보여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학사모 여기 옆에 뭐랄까요? 저 금색으로 이렇게 마크가 아니, 있는데요. 네, 지금 딱 보이죠? 거기에
모코코 마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여름 이벤트 때도 이제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렘 유저분들께서는 네, 오시는 모코코들 많이 이끌어 달라는 의미이고,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모코코의 의미를 또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꾸며보았습니다. 네, 이게 처음 선보여지는 아바타라는 것 자체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기자기하게 거기에 뭐 탈 것, 뭐 이렇게 아바타, 학사모 뭐 이런 것들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는 저거 쓰고 다니면 더 귀여울 것 같고, 그렇죠? 자,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보상 군단장에 걸맞게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와, 많이 주기 이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쿠폰 이름이 뭐냐고요? 미쳤는데? 뭡니까? 네, 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오? 공식 홈페이지 웹샷 쿠폰 입력창에 로아와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휴가 입력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보상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로아와 천천히 받아.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휴가. 네, 요게 쿠폰 거. 이름입니다. 9월 28일까지 오늘부터 줘요. 바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9월 28일 정기 점검 전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요거 쿠폰 딱 나오면 언제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변함없이 바로 그냥 받으시느라고 막 이제 앞다퉈서 받으시는데 여러분 서버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천천히 좀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조금만 천천히 여유롭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급하게 막 받으시다가 네, 또 이렇게 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막 서버 힘들어해요. 예,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상군단장님이 선물도 푸짐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사실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물론 네, 그중에서 선택하고 하는 거 감사하죠. 선물 받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을 그냥 팔아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이것 중에 선택해야 되고 저희 고민 깊어갑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팔아줘 벅벅 제발 좀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네 팀장님. 네 모코코는 아니더라도 저희 굿즈샵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팝업스토어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굿즈를 판매를 한번 했었죠. 근데 그렇죠. 원하시는 만큼 좀 구매를 못한 어떤 케이스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스마일게이트 사이트에 이제 정식 굿즈샵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8월 말입니다. 8월 말부터 이제 상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필요할 때 편하게 장바구니에 다 넣고 다 살려다가 뭐가 매진됐습니다. 하나 삭제. 앞에서 또 매진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반갑습니다만 특히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실지를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그 완판요로 등극을 하면서 조기에 완벽하게 매진이 됐던 예 굿즈샵이었는데 여러분들께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앞에 있는 거 다 추가했었거든. 저 앞에 있는 거 싹 다. 되는 예, 굿즈샵이 오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8월이네요. 저 SD 저거. 네, 8월 말입니다. 저거까지 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언제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매를 해야 하는 거 없는 거죠. 그렇죠. 안 사는데. 상시 판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상시 판매래. 네. 그때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이들 기다리셨고 그래 상시 판매 굿즈샵 열어준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었는데요.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로스타크의 굿즈 많이들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벤트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전해드리는 이 소식이 저희 준비한 마지막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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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상복 팀장님, 오늘의 마지막 깜짝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디어 프렌드 콘서트 기념 앨범. 네, 저희 이번에 콘서트 음원 유튜브로 많이 즐기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좋은 음원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믹싱도 새로 하여서 음질을 향상을 시켰고요. 다음에 구성품도 LP야? 앨범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구성품을 넣었다고 하니 콘서트에 CD야? 한번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저는 옆에서
이러면서 아니 이 엄청난 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김상욱 팀장님께서 굉장히 조곤조곤 잔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아, 네. 사실 내용은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아, 지난 로스트아크 콘서트는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따로 곡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 만큼 그 정도로 그 곡들이 알차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앨범으로 내용은 솔직히 거잖아요. 매번 네, 지금 때 앨범을 지금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좀 추후 발매가 될 예정이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저들이 네. 설명을 많이 필요한 거는 설명을 야무지게 해주고 조금 소홀하게도 되는 건 좀 강약 조절이 야무지거든. 자세한 안내는 왜 이거는 대본을 거의 모든 거를 다 비슷하게 대본을 해버리니까 이게 조금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지. 왜냐면은 정말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해주거든. 맛있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력한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가니까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네요. 감사하네. 자 이렇게 정말 아까 진짜 마지막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분의 팀장님의 소개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편의성 개편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 분께는 첫 로아온이었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행사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세 분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로스트아크를 좀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부터. 네, 지금 로스트아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즌1에는 또 위기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 금강선 디렉터님과 단둘이 나눴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해주셨던 말씀이 좀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로스트아크를 반드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리더이자 디렉터의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이제 남아서 로스트아크가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리더진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크러쉬의 고트. 각오가, 네. 왜냐면 사실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쉽게 또 표현하기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나, 예, 훌륭하게 멋지게 보여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 팀장님, 그리고 이번엔 전재학 팀장님도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제가 이제 그 로스트아크 팀에 이제 합류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좀 넘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이 게임이 내 마지막 게임 개발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좀 로스트아크 개발에 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었던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제 자식 같고 정말로 진심으로 제 자식 같고 뭔가 어떤 클래스 뭐 불편하거나 문제 있다고 하면은 정말 제 자식이 이제 아픈 것처럼 속상하고 약간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로스트아크 게임 개발해 왔고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오랑 마음은 사실 지금도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게임이 어떻게 보면 내 마지막 게임이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재학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병탁 팀장님께도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 본부장님이 은퇴하시고 어떤 또 디렉터가 다음을 이끌지 아마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작했더니 이렇게 세 명이나 나와가지고 하니까 좀 되게 당황하셨을 거라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좀 빡수기거든요. 그리고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또 함께했던 저는 또 호흡도 있다 보니까 뭐 뭔가 분들이 이렇게 막 걱정하실 만큼 막 이렇게 급변하던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을 거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그 잘 살려가지고 이제 각자의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더 전문화돼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병탁 팀장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 업데이트의 풍성한 내용을 전해주신 세 분의 수석 팀장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사실 좀 아쉽게도 예,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다 들리진 않지만 네, 지금 막 쳐주고 계세요. 강선영이 예, 세 분의 PPT 마음에 예, 다 닿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아유 너무 신이야. 감사합니다. 사실 로스트아크를 이끌어 가주신 세 분 팀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쉽지는 있어.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에는 제가 낭만이 앞서서 뭐 로아운에서는 못 걷고다 이런 농담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로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옆에서 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 분을 믿고 일약한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레슈도 얘기 딱 해주면서 뭐가 이랬으니까 일약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서 버무리면서 야무지게 응원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단장에서는 뭐 이런 자 이렇게 로스트아크 2020 뭐 여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하면은 일약한도 하지만 그냥 여기까지는 욕을 먹겠다 그런 각오로 큰 화면으로 조금 길도 좀 비슷하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소통해주면서 네 야무지게 뭐 하고는지 아니면 로스트아크와 왜 해주는데 네 번째 여름방학입니다. 다시 뚝딱인데 그냥 밥 한 그릇 놀아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 어른이 되면 여름방학을 뭐 직접 뭐 유저들 중에서는 여름방학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유저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로스트아크에서만큼은 여름방학을 보내는 기분으로 예 행복을 꿈꾸면서 신나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건강하시고 로스트아크와 함께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 로스트아크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로아우너 썸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솔직히 로아운이 다는 아니야. 게임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디렉터가 이게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이제 어디까지 얘기하고 이게 다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분야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다 확실하게 다 못 말하지 확실히 그거를 야무지게 맛있게 풀어내는 거는 강선영이 야무지게 아 그립긴 하네 그 맛이 그거는 다시 보기로 봐도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다시 보기 아니라 짤방으로 봐도 될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짤방으로 봐도 내용은 다 알잖아 근데 강선영은 감동이 있게 어? 그 라이브로 보지 않으면 내용을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그 뭔가 그 맛있게 그 푸는 그 맛이 있다고 이건 약간 요약본 느낌? 내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로드맵만 봐도 될 듯? 뭐 딱히 일약한도 별로 언급 없었잖아 그죠? 그냥 뭐 악랄한 기믹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냥 세계 관문 끝 아니 이게 끝이잖아 사료는 역대급 인정 사료는 역대급 인정 근데 솔직히 맛이 있고 없고 차이지 지금까지 내용이랑 뭐 다를 게 없어요 예, 저번 로아온 저번 로아온도 그냥 이런 내용이야 그냥 내용은 똑같아 그냥 근데 이것을 맛있게 풀고 아니고의 차이일 뿐이지 뭐 내용은 똑같다 그냥 이제 게임에서 잘 반영되길 바랄 뿐 사료를 많이 썼고 그럼 이제 뭐 바로 사막에 바로 와나 우리? 우리 뭐 사막에 바로 와는 건가? 또 가서 사막에 딥 그 뭐야 로아온 딥 얘기 좀 해야 되나? 딥프리즈? 10시라고요? 우리 10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늦게 해요? 아니죠?
석방 확인 중. 아, 강선영의 로아온을 생방으로 못 본 것이 내 한이다. 얼마나 많이 썼을까 라이브로 봤을 때. 기대가 컸는데 다시 보기로밖에 안 봤었는데. 아, 뭐 그 맛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저번 거에 가면 봐서 저번 로아는 내가 그 배경화면도 썼잖아. 그 여름 갬성이 있었는데 배경화면 그때 그냥 날것을 잡아가지고 딱 식자 재료.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재료들은 딱 이제 정갈해져서 그냥 딱 그냥 매뉴얼대로 요리해서 내는 맛이야. 강선영 딱 식가로다가 아 오늘은 뭐가 싱싱하니까 하면서 이게 아무지게 오늘은 어떻게 요리해야겠다 하면서 이거 지금 약간 밀키트야. 이번 로아오는 약간 밀키트다. 강선영 그냥 바로 건져가지고 씨 어? 바로 그냥 어? 바로 내고 진짜 바로 오미카세로 오마카세로다가 어? 아무지게 오마카세로 바로다가 그 어? 딱 소통하면서 아,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유저분들이. 하면서, 야무지게 요리를 딱 버무려가지고, 자, 간이 이제 맞으시나요? 하면서 싹 해줬는데, 지금은 딱 이제 그냥 밀키트로다가, 그냥 딱 내줘서, 자, 드세요 하니까, 어, 이거 먹긴 하는데, 이게, 맛이 조금, 소금 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이미 다음 요리 준비하고 있고, 어? 아, 강선이 형은 딱 소통하면서, 간이 좀 어떠세요? 하면서, 야무지게 오마카세로다가 해주셨는데, 아쉽다. 영주님 돌아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결제 대기 중인 내용들을 집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쿠폰 받아야지. 쿠폰은 받아야지. 쿠키? 이거 받는 것도 귀찮어. 어, 몇 개 있냐나? 쿠키 몇 개 있는지 어디서 확인해? 재료 저장소? 쿠키 존나 많어. 82,000개인데 아니 이거 언제 쓰냐 이거. 쿠키 82,000개인데 아니 아무것도 안 바꿔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나 그래도 메랑이도 받았어. 왜냐면 맨날 카드 사러 들어와야 돼서. 이걸 주고 어? 이거 누르면 줘. 오? 뭐야 언제 줘? 어 터졌는 어? 오마이 어? 오! 어? 아, 배틀 아이템! 그 쿠폰은 아니고, 쿠폰은 못 받네, 지금? 까비, 이건 뭐 다 천천히 받지, 뭐. 이거 맛있어. 이거 그. 트라이용. 트라이 때 족버그 많아가지고. 이거를 트라이 보상으로 준다고 생각하자. 아니 트라이가 족보가 많아가지고 이걸로다가 배템 퉁쳐야 돼요. 디코에 있나 다? 후딱 해치우자. 어? 로아온 얘기 좀 하고 후딱 해치워. 자.
좀 이따 할 듯? 바로는 안 할 듯? 한 40분 뒤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 5시 하나? 말따... 말 따라 한번 해주긴 해야 돼. 참기 어렵긴 해. 그러면 한 5시 10분쯤 고? 담습장 못 보지. 방송해야 되는데 중계 안 하는데. 기상수사 영상 그거 나온 거 그 아까 틀어준 거 아니에요?